올해 과일값이 급등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대규모로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입니다. 과일나무에 꽃이 피는 4월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이상저온 현상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배 농장입니다. 농장에 설치된 관측기에서 측정한 정밀한 기상 정보가 농민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기온이 낮은 것을 확인한 농민이 열풍식 팬을 작동시켜 농장의 온도를 높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상재해 예측 정보 알림 서비스는 30m 단위의 초정밀 관측을 통해 이상 저온 발생 가능성을 최대 9일 전에 알려줍니다. 저희 핸드폰을 통해서 그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어도 항상 여기 기상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참 좋아요. 냉해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 농가로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올봄 과일 나무의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최대 열흘 앞당겨진 4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꽃샘 추위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과수 꽃이 핀 이후에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마이너스 8도까지 떨어지면 이상 저온으로 인해서 저온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과수 저온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80배가 넘는 3만 7,800헥타르로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75개 시군에 제공 중인 기상재해 예측 정보 알림 서비스를 연내 11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민에게 미리서 그 지역에 맞는 농장별 예보를 해주기 때문에 농민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부지런하기만 하면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충분히 냉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과학 기술을 활용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용주입니다.